제가 1990년도에 천국과 열옥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만 갔다 오시나 여러분 어떤 주연이 보다 신분들 호소하느라고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지옥 아주 여러 번 봤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불의 고통을 받았는데 갔다 오니까 제 이런 데가 실제로 다 거슬리고 타고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서 사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저울에다가 달아보고 또 악의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울에다가 선행을 다 올려요. 이렇게 십자가 갈리고 반대잖아요. 똑같으면 여름입니다. 십자가 올라가면 지옥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 악의 나무 열매를 저울에다 다 올립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이게 쭉 내려가면 천국입니다. 반대나무는 여름이고 예를 들어서 후원의 환경은 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와가지고 이명한 사랑을 보고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이명한 사랑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이 회개해서 이명한 사랑을 보고합니다. 이건 천국의 다단계입니다. 세상의 다단계는 잘못하면 망해요.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바로 이 천국 다단계는 유명한 사람이 많죠. 지금은 5대 영성 책을 또 많이 선물해가지고 5대 영성으로 무상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회개할 때마다 또 공로가 올라간 거예요. 48 받는데 공로가 하나라도 빠지면 성모님 옆에서 계시면서 누구는 누구한테도 유명한 사람이 내줘가지고 거기도 회개했어. 누구도 회개했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48에 마리아는 천국이다 해가지고 천국의 놈들이 갈 때는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옹이를 하고 천국에 날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옷까지 주시고 아기 천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잘할 때마다 장미꽃을 복을 참고 이렇게 쌓거든요. 묵주기도 할 때도 장미꽃이죠. 그 싱싱 장미꽃을 갖다가 다 엮어가지고 천천이다. 그렇게 환호하고 세상 속에서는 교황악단이라고 하는데 천국 악단이겠죠? 여기서 보지 못한 그런 악단이에요. 아주 이쁘게 천국에서 천상 잔치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천국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천국 가시고 싶으시면